미술관 주재 기획전은 사회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 전시로 이번 해에는 과학기술과 자본에 얽힌 시스템에서의 인간의 활동을 조망하고자 합니다. 더블 비전은 오늘날의 4차 산업혁명과 AI, 로봇공학 등 과학기술에 관한 비전과 환상을 향한 현상을 영상 이미지와 사운드와 같은 시청각 언어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염병과 인류세 시기에 과학기술에 거는 인류의 열망은 비대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에 대한 환상은 그 자체보다 자본주의 구조와 결합되었을 때 문제적 현상이 됩니다. 따라서 전시는 과학기술과 자본에 얽힌 체계 안에서 인간 소외나 신체의 배제, 생명 정치적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하고 동시에 기계 시스템 속에서 인간 주체성의 개념 전환과 감각의 변이를 따라가게 합니다. 예속 상태에서 기계와 인간의 대치 상태가 아니라 상호 교차하고 관계를 다시 하는 가운데서 인간 너머의 비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그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 2층 전시장은 동일한 구조의 형태와 작품으로 연동되어 관람객의 상상적 개입이 연결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전시장 조명은 미래지향적 분위기와 기계 시스템 안에서의 불안의 정동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전시를 보는 다른 포인트는 영국 큐레이터 콜렉티브 아그라파 소사이어티가 텍스트로 참여한 초체자 형태의 블록을 통해 전시와 작품과 연결이 되면서 개념적 시공간을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복시, 겹보임을 의미하는 더블 비전, 그리고 병리학의 용어인 디플로피아는 현상을 증상으로 바라보고 오늘날의 과학기술과 자본의 시스템에 가려진 양가적인 비전과 인간과 비인간의 교섭과 갈등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사랑합니다. 매일매일이 터집니다. 사랑합니다. 매일매일이 터집니다. 사랑합니다. 매일매일이 터집니다. 사랑합니다. 세타는 미래에 대한 기대, 열망을 담보로 하루 동안 잃게 되는 시간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래의 특정한 날을 받아놓고 그날 이후로 세상이 바뀔 거라는 믿음은 시한부 종말론 휴거를 추억하게 됩니다. 금융용어로 세타는 옵션 만료 시간까지 1일 경과됨에 따라 감소되는 하루치의 시간 가치를 뜻합니다. 금융, 자본, 기술, 과학 등은 하나의 얼굴로 달려 나에게 제시되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의 이미지를 보게 되고 누군지 모를 목소리를 듣게 되면서 삶 속에 스며들어 내가 지금 느끼는 슬픔이나 흥분의 상태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번 전시에서 화청과 기적에 대한 작업을 할 것입니다. 화청은 본질적으로 기적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 현장을 경험한 사람에게 생존이라는 것은 기적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경영학적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잔혹한 노동 현장은 노동자에게 내가 그때 죽지 않은 것은 필연이 아니라 운이 좋아서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번 작업에서 저는 자본주의 사회 구성원 전체를 우리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동 현장으로 호출하고자 합니다. 원치 않는 죽음의 순간 노동자들 앞에 닥쳐왔을 불길과 추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모두 모르는 척하고 있는
불길과 추락의 이미지를 16개의 스피커를 통해 송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작품 아웃소싱 미라클 속 더글로 역할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과 소리의 층위로 우리를 안내할 것입니다. 소리의 왜곡은 시간을 뭉깁니다. 저는 소리의 왜곡 앞에 우리 모두를 던져놓고 죽음 앞에 뭉개지는 시간의 소리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정확한 재현이 불가능하더라도 한없이 그곳에 가까워지고자 합니다. 핸드인어캡은 신체의 장애와 노동, 그리고 오늘날의 최첨단 기술 산업의 관계를 들여다보는 작업인데요. 한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명되는 기준과 정상적인 몸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치료나 재활을 둘러싼 기술들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장애를 일종의 비극의 상태로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장애를 가진 대상이 비경제적인 주체로 취급되고 다시 노동력을 되찾기 위해 겪어야만 하는 구원 혹은 극복의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오늘날의 기술 산업이 어떠한 역할을 갖게 되는지 이러한 관련된 여러 사례들을 리서치하고 영상 작업으로 풀어내었습니다. 포스트 휴먼 혹은 트랜스 휴먼적 기술이라는 이름 아래 기술의 도움을 받은 장애인을 사이보그처럼 다루는 대중매체의 경향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동시에 기술이 장애를 없앨 수 있는가 라는 최근 자주 거론되고 있는 질문 자체가 얼마나 모순적일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도 싶었습니다. CT scans are fantastic because they allow doctors to see inside the body without cutting. 블러드 캔비 베리 베드는 엑스레이, CT 그리고 MRI와 같이 신체의 내부를 비간접적으로 들여다보고 데이터화하는 의료 영상 기술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작업인데요. 이러한 데이터화를 통해 만들어진 몸의 이미지가 한 사람의 삶과 죽음, 그리고 수술을 하기 위해 몸을 열어볼 수 있는 결정적인 이미지로 작용되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이미지를 인지하는 방식과 맞물리면서 우리가 우리의 몸, 그리고 현실을 인지하는 방식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신체상, 환각사지, 거울 치료 등과 같은 몸을 감각하는 데 관련한 병리학을 작업에 함께 엮어내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관객이 영상 이미지를 통해 어떠한 분위기를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시도해본 영상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셀리는 AI, 모빌리티, 로봇, 에너지, 스마트 시티를 세계관으로 두고 있는 작업입니다. 기술 사회가 주는 근미래에 대한 밝은 면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은 면도 있겠죠. 선상에서의 셀리라는 사람일지 아니면 사물일지도 잘 모르는 어떤 경계에 있는 어떤 인물이 스크린 세계를 통해서 현재 우리에 있는 장소에 아주 가까이 와서 말을 권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의 현실에 가까운 신체 얼굴로 그것을 더 맞이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뇌과학자가 한때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혹은 기술을 통해서 사회 번영을 찬양하거나 한껏 누릴 것이라는 미래의 공간이었는데 그게 아무도 살펴보지 않는
과거의 어떤 장소에서 그 과학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함께 들여다봐야 될 이야기를 좀 뇌과학자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과학의 방향이나 우리가 지금 과학을 혹은 기술을 맞이하거나 사용하는 방법도 마치 신을 증명하기 어려운 것처럼 알 수 없는 방면에 우리는 전문가를 자처하는 이 사회에 놓여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회안의 동산은 디지털 에덴 동산이면서 불교의 가람 배치를 따릅니다. 뱀은 사제가 없어서 여러 문화권에서 비슷하게 불길한 동물이거나 신비로운 신이라 여겨집니다. 역광순례길 우로보로스에 나서는 발 밑에서 가상의 빛을 비추며 끝과 시작이 없이 빨려들어가는 나선으로 안내합니다. 동산을 지키는 문지기들은 무서운 수호자들이 아니라 무료 신문에 모습이 실린 이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지나면 금지옥엽과 똬리 운동의 연구가 봉헌물처럼 받쳐진 스크린 앞에 다다릅니다. 각자 뱀피를 입혀 3D 프린팅한 오브제입니다. 영상에는 금지옥엽의 안팎으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그리고 프린팅한 금지옥엽을 찍은 것이 현실과 교차합니다. 그 밖에도 뱀과 연관된 여러 자료 영상이나 현장 영상이 뒤섞여서 나타납니다. 목소리는 공공장소에 울려 퍼지는 안내나 경고 같다가도 희한한 상념으로 변형됩니다. 동물의 몸, 인간의 몸, 기계의 몸의 안팎을 누비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으며 살고자 하는지를 질문합니다. 동산을 떠나기 전에는 파고다 주변으로 탑돌이를 하세요. 여러 방향으로 기울어진 거울이 나와 내 주변을 다르게 비출 것입니다.